무려 24명의 여자와 키스했다. 아, 이거 그래야겠다. 됐지? 뭐, I have kissed가 더 좋겠지? 그치? I have, 넌 I have. 상관없어, 키스도 써도. 언제 쓰는지 알겠지? 그럼 조금 더 동동비가 가는 게 아니야. 몇 명이라는 거 있어? 묻지 마. 못 세고, 지금 막 세고 있는 거야? 자, 그, 저기, 다 합시다. 42번. 42번은, 토템폴 하면은, 토템폴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뭐, 장승 같은 거예요. 그치? 이런 것들은 뭘 제공하냐? 함, 그니까, 엘로컨트 하면은, 웅변의, 즉, 뭐, 표현을 잘 하는 이런 뜻이죠. 한 부족의 잘 표현된 기록을 제공합니다. 그치? 한 부족의 리니지, 혈통과 그리고 역사지. 무슨 역사? 그 부족의 역사죠. 그치? 그러면 it죠. 대명사의 수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A번이죠. 뭐라고? 그렇지. 혈통과 역사인데 무슨 역사야? 그 부족의 역사잖아. 단수 소유격이 와야 되는 거였고. 자, 43번. 뭐, 어렵지 않죠? 대는요. 뭐, 일단은 뭐, 여기까지네. 훈련받았습니다. 그치? 맹인들을 이끌도록 훈련받은 개들은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정숙해야 한다. 답은? 그렇지.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보통 명사로 쓰인 거죠. 일단 여기는 뭘 이끌도록 훈련받아? 명사 자리잖아요. 그치? 그치? 더 블라인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죠. 그걸 물어보는 거고. 자, 44번은 섬유질의 건강한 특질들은 수년 동안 포 플러스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치? 포 플러스 기간이 나오거나 신스 다음에 시점이 나오면 뭘 쓰라는 얘기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써야 됩니다. 다음 뭡니까? 기죠. 알려져 온 거죠. 만약에 논을 쓰면 뒤에 명사 있어야 돼요. 그지? 자, 45번.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의 제거는 1460년대에 시작했다. 인 다음에 연도나 연대가 나오죠. 얘는 뭡니까? 과거 표시 부사구죠. 과거로 쓰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과거로 썼네요. 다음. 그렇지. 재건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야겠지. 그치? 재건이 시작되어진 거잖아. 그래서 C번을 써야겠죠. 자, 46번. 자, 46번은 뭐니? 그녀는 새로운 고속 열차를 탔다. 라디오에서 광고되었지. 고속 열차를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잘못 봤었어? 그렇지. 툴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동사가 있으니까 일단 뭐도 있어야 돼? 접속사도 있어야 됩니다. 에임은 탈락.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왓 앞에 선행사 올 수 없어요. 근데 트레인 왔지. 자, 그러면 후. 얘는 사물이니까 후 쓰면 안 되겠지? 됐어야겠지. 자, 47번. 나는 뭘 피했냐? 얘는 뭐 콜로케이션이죠? 포더 세이크 오브죠? 포더 세이크 오브가 뭡니까? 무엇 무엇을 위해서지? 무엇 무엇을 위해서? 그치? 콜로케이션을 묻는 문제였어? 어떠한 전문적 용어를 피했다? 뭘 위하여? 명료함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48번. 애프터. 이때 애프터의 품사는 뭡니까? 전치사죠. 물론 부사로 봐도 돼요. After they carefully received라고 써도 되겠죠. 동사 썼으니까 뒤에 my paper라는 명사가 올 수 있겠죠. 수동태면 못 오겠지.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전치사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동명사 와야겠지. 그치? 그치? 명사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고 전치사를 쓰려면 명사가 필요하죠. 명사 자리에 동사 달라는 얘기예요. 명사 자리에 갈 수 있는 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는데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써야 되겠지? 답은 C번이죠. 어렵지 않다. 아니면 뭐 이거지. 접속사 지워줘야 되는데 써주고 앞뒤 주어 같으면 지워지면서 동사에 ing 붙이는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애프터를 전치사로 봐도 되는 거죠. 애프터 리시브 하니까 애프터 리시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코마 다음에 주어랑 갖다 그치? 주어가 받은 거니까. 자, 49번 답은 천문학 별과의 행성에 관한 뭐다? 천문학은 시죠. 그렇지. 과학인데 다른 과학이 아니라 별과 행성에 관한 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정사 거를 쓰고 명사를 써야겠지. 10번이죠. 다른 것에 관한 게 아니라 별과 행성이라고 한정을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10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자, 답은 그치.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인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게 있어. 이렇게 일단 해놓고요. 여기서부터는 아니지. 이렇게 해서 얘 꾸며주는 거지. 그치?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치? 더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얘기죠. 강하고 그리고 나서 더 멀티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레이트죠. 그러면 여기에 ER이 붙고 여기에 ER이 붙으면서 앞으로 간 거야. 그치? 그리고
책다운의 빚이 있어야겠지. 얘가 앞으로 간 겁니다. 그치? 이즈 써야겠지. 그런데 얘가 생략하면 얘도 반드시 생략해야 돼. 예를 들어서 become일 수도 있죠. 얘를 생략하면 얘도 생략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는 생략하고 하나는 생략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더비격급. 더비격급이면 어떤 관계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거 기억을 해야겠지. 또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더비격급 주어동사. 더비격급 주어동사면 요게 나오면서 동사 비격급 나오고 더비격급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얘가 몇 번 문제였지? 생각이 나나? 18번 문제, 그치?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0번의 답은 뭐가 됩니까? 50번의 답은, 그렇지. 기가 되는 거죠.